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섬광탄을 처맞기 전까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너프를 처맞기 전까진. 고마워요, 제프 카플란! 그래서 최근에 메일을 다시 플레이해봤는데, 웃지마, 참아! 섬광을 막고 다시 열리니 승리를 선언하자! 여전히 딜러에겐 패왕급이었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메이!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살아남는 경우가 잦았지만, 불쌍하구만 너. 확실히 예전보다 난사들이 떨어져서 예전만한 강함이 나오고 있진 않아. 그래도 말이지, 내가 약해졌다고 해서 딱히 네가 세진 건 아니잖아. 꼬리라도 개에서 빡치는데 이번엔 메이가 개기네. 너프돼서 할 만한데 따위가 더 빡치네. 모퉁이에서 맥크리에게 10번 정도 키를 삥을 뜯기니 화가 너무 난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저 영감님이 됩니다. 어이쿠 허리야. 이보게 젊은 애들. 할아버지가 수레를 밀어야 하는데 지병이 있어서 허리가 아프구나.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겠니? 의사? 아, 힐 가능한 거? 의사쌤, 손님 왔어요. 요, 환자 어딨나요? 그깟 랩을 막 좀 듣는다고 상처만 안 된다고? 왜 인종적으로 생각하죠? 날 규정하지 마요. 흑인은 락도 못하나요? 아, 그래, 미안하군. 그래서 무슨 음악으로 널 치료해주는 건가? 랩음악. 자, 오늘 화물을 가지러 가보실까? 누가 장이서 좀 불러. 네 놈의 장이서 말이냐? 꼬마야. 아, 그러니까 그치 장이... 상대가 이 맥크리라 A지점까지 무난하게 미는데 성공한다. 자, 이제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겠군. 화물시간에서 놀면 하기 싫어. 오, 한나 사이다 가져주세요, 질당님! 넌 저런 친구 사귀면 안 된단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데. 자네, 거기서 뭐하나? 사부님이 말씀하시길 어려운 일을 꼭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니 도와드리죠. 허허, 그 참 요새 보기 드문 희소종이구먼. 자네가 있을 곳은 화물지가 아니라 적진주일 텐데. 자네 킬수가 몇인가? 2킬입니다. 허허, 어이쿠, 이거 비가 아주 독하게 오는구먼. 허허, 이대로 납품을 못하면 손주들이 굶는데 이를 어찌할꼬. 막 졌다고 배드립 쳐서 신고당하면 49년 동안 게임을 못할텐데. 이 비를 제가 그치게 해보도록 하죠. 어, 할 수 있겠나? 영감님은 맥주는 안전하시죠. 기포가 빠지기 전에 비를 멈추게 해드리죠. 류승룡 개모제라! 허허, 이놈아, 아직 맥주캔 건드리지도 못했다. 비는 그쳤구먼. 신기하네. 하늘에서 정의가 와! 아곤 바가 떠났지. 류승룡 개모제! 무난하게 화물을 밀어 꽁성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지만 용감 2킬 못 봄?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구독 좀!